1,000원짜리 변호사 4회. 사건 해결 자축 파티에서 만취한 100마리. 어제의 기억을 떠올리며 당황한다. 급기야 길바닥에서 주저앉는 100마리를 천지응에 업고 사무실에 눕힌다.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핸드폰 안면 인식을 하려 눈을 띄어보지만 실패하고 결국 쇼파에 재운다.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고 창피해진 100마리. 바닥에 신문지를 덮고 자는 천지훈을 보고 살그머니 나온다. 엄마는 100마리가 화장할 수 있게 군장버스를 가져왔다. 사무장은 소년탐정 재민이란 만화책을 빌려오고 청년이 일어난다. 사무실에서 잔티가 안 나게 말끔하게 나타난 100마리. 자기 침대 아니면 못 잔다며 택시 타고 갔다고 말한다. 만화책에 누가 범인을 표시해 놓았다고 하자 100마리가 등장인물들마다 범인이라고 써놓는다. 한 여자가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찾아왔다. 살인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천변은 다수결 투표를 해 맡기로 한다. 살인사건의 범인인 동생이 천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한다. 의뢰인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강력사건이었다. 사건을 맡자고 하다가 무슨 사건인지 알고 100마리와 사무장은 반대한다. 시대의 악마, 화백 부부 살인 사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란 뉴스를 보여주는 사무장. 천변이 벽에 그림을 그릴 때 의뢰인이 벽화를 그려주었다며 빚을 지어서 변호를 맡아야 한다는 천변. 자기에게 변호를 맡기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의뢰인을 만나보자는 천지훈. 화백 부부 살인 사건을 같이 하자고 서민혁에게 제안하지만 고민해보겠다고 한다. 의뢰인 김민재를 만난 천변과 100마리. 사건 내용을 묻는데 아버지는 실종된 거라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얘기를 너무도 담담하게 얘기하는 의뢰인. 백로펌에 들린 천지훈과 100마리. 화백 부부 살인 사건을 사임한 이유를 묻는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자신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서 변호를 그만뒀다고 하는 백로펌의 서 변호사. 천변은 김민재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사건에 전념한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100마리가 브리핑한다. 억지로 가는 유학에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김민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갔다고 한다. 아버지 시신을 못 찾았기에 범인이라 단정짓지 못한다는 천면 살아있을 거라 주장한다. 칼에 찔린 어머니는 응급실에 오고 의사 딸인 수연에게 민재 이름을 말한다.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사망한다. 시체도 없고 범행 도구인 칼도 못 찾았기에 천면은 실종된 김화백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김수연을 만나러 병원에 왔지만 응급 환자 때문에 못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김수연을 미행하는 천지훈과 100마리. 고급 레스토랑을 왔는데 메뉴판이 불어라 난감한 상황. 천변이 능숙하게 주문을 하자 100마리가 놀란다. 김수연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입주가사 도우미 한재숙.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듯 의심이 가는 상황. 레스토랑에서 불어로 든 메뉴판을 보고 능숙하게 주문하는 천변에 떠올리며 이 사람 정체가 뭐냐고 말한다. 천지훈은 밤 11시에 사건 현장을 살펴보겠다며 같이 김민재의 집으로 간다. 지금부터 천탐으로 불러줘요.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에다 밤늦은 시간이라 으스스한 분위기다. 전기가 안 들어오자 다음에 오자고 하지만 100마리가 그냥 탐색하자고 한다.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일어났는데 집안에서 아무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건 이상하다며 100마리를 2층 방으로 올려보낸 후 소리를 질러 확인해본다. 진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때 밖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100마리가 뛰어나가고 천지훈도 뒤쫓는다. 칼을 든 수상한 사람과 맞닥뜨린 100마리. 나무 뒤에 숨지만 칼을 든 남자가 다가온다. 이때 겁쟁이인 줄 알았던 천지훈이 나타나고 100마리를 안심시킨 후 칼을 든 남자한테로 간다. 천지훈 변호사, 가
갈수록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다음 화가 기다려집니다.